너 왜? 제가 오늘 이제 드릴 말씀은 이제 이제 우리가 헤어져야 될것 같습니다. 헤어져야 될것 같습니다. 이제 그만 헤어지시죠. 아이고. 뭔 소리야? 표정 관리 안 되잖아. 잠깐만요. 저 헌수 씨도 참 힘들겠다. 노마춤 할 거야? 예. 그냥 끝내? 여기 끝낼래? 아니 뭐 노마춤 할 거야? 그 예 하시죠. 아니 정말 그냥 바로 끝낼래? 할래. 이것도 사실 정수영한테는 좀 내가 보기엔 잘못된 거야. 그만. 조금 들어주지. 근데 이게 형 입장에서는 너무 서운하니까 그런데. 충격받아. 네, 그렇긴 한데 조금은 가다듬고 형이니까. 이별에 당황스러운 남녀의 어떤 이별도 당황스럽겠지만 어떤 남자들끼리 우정의 어떤 이별도 그럼요. 야 손원수 입장에서 내가 여기서 빠져나갈 수 있는 방법은 단절이다. 그러니까 나는 그럴 수도 있다. 예, 손원수가 지금 대화를 하고 싶어도 우리끼리 모여 있는 자리가 아닌 모든 사람이 있는 자리 앞에서 대화를 해서 내가 잘못된 부분은 또 이야기를 듣고 그러고 싶은 상황에서 아이컨택을 신청한 거야. 아. 나도 몇 번의 시도는 하려고 그랬던 것 같은데 그냥 벽 보고 얘기할 수 있는 상황이 되게 많았던 것 같아. 그냥 정수 입장에서도 좀 이해가 되는 게 정수는 이제 기사로 그 내용을 그렇지. 먼저 본 것도 조금 정수 입장에서는 좀 당황스럽겠다.